자, 그럼 여기서 또 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네. OX 문제 풀어볼까요? 네, OX 들어가야죠. 네. 이제 어떤 OX가 준비되어 있는지. 매력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신체적인 매력으로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신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난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다 하면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그 신체에서 난 어디든 자신이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X고 네네. 그렇다면 O. 그러면 O. 그럼 신체 자신이 있으면 오고요. 예를 들어서 신체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체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도 될 수 있죠. 일부도 될 수 있고 네네. 전체가 될 수 있고. 아, 자신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없는 사람도 많죠. 왜요? 그럴까요? 네? 특정 부위로 접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부위를 얘기할 때는 그 특정 부위를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나중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음이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자. 없으신 분도 여기 있어요. 없는 분도 있네. 네. 오, 희한하다. 아, 지금 저래서 지금 자신감이 들어가니까 이 양쪽에 두 분만 없다라고 했어요. 자, 특이하게 X표말을 드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부위를 보여줘야 된다고 아까 그러셔가지고. 아니, 보여준다는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자세히 보게 돼요.